자, 저희가 루키루키에서 퍼터를 받았는데요. 지금 언박싱을 시작해볼게요. 뜯어! 뜯어! 오! 이거 이쁘다. 왜 케이스가 너무 이쁘다. 자, 이렇게 세워놓고. 어, 이거 아, 충전기야? 충전기. 어, 누구예요? 그런가 봐. 뜯어보자. 똑바른 스트로크 할 수 있게. 충전기다, 충전기. 충전기. 충전은 여기 있다. 홀. 오, 이거 아하. 앞에 두고.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. 아, 까비, 까비. 좀 틀어졌어, 나도. 교정이 되네요, 교정이. 괜찮은데. 어, 아,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와, 기분 좋다. 봐봐, 또 이렇게. 그냥 나는 편안하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한 건데 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리다 보면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닫아치게 되는 거지. 그렇죠. 스트로크가 정확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연거를 다시 교정해서 똑바로 올바른 스트로크를 제발 올바른 할 수 있게 됩니다. 나도 한번 해볼래. 네. 어, 약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야, 가라! 좋았어. 야! 뚝 떨어지는. 조앤이 루키루키 블랙 레이저 퍼터를 이용해가지고 한호로 칠 건데요. 실전에서도 한번 유용한지 확인해봅시다. 렛츠고! 렛츠고! 나이스! 나이스! 자, 지금 세컨이 살짝 컸어요. 이 4m가 살짝 컸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퍼터가 남았거든요. 내리막이 좀 심한 편이에요. 자, 여기서 좌측 방컵을 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좌측 방컵이면 저는 한 칸 봐요. 한 칸. 한 칸을 이제 조준을 해놓고 레이저를 쏘세요. 쏜 다음에 내가 한 칸을 봤는지 이제 어드레스랑 이제 라인을 잘 확인한 후 레이저를 끄고 그 다음에 퍼터를 해볼게요. 나이스! 한 번에! 나이스 버디! 아주 좋았어요. 나이스! 저는 솔직히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립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딱 방향을 정확히 쓴 다음에 이 그립 촉감 때문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손목 장난이나 이렇게 손 안에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흔들리는 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친 지 얼마 안 됐고 되게 퍼팅 감이 없는데 스크린에서 좌측 방컵을 보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언니는 여기 이제 매트에서 한 칸을 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이 레이저로는 완벽히 안전하게 내가 컨펌하고 칠 수가 있어요. 이제 밖에 나와서 실전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저 같이 온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퍼팅 연습을 해볼 건데요. 여기는 좀 똑바른 라이예요. 뭐 좀 옷끝? 근데 거의 똑바로 치면 되는데요. 레이저를 한번 쏴볼게요. 아, 봐봐요. 또 열리네요. 저기 딱 검은 줄 두 개 맞춰서 네, 완벽히 똑바로 가네요. 둘 다 이거는 개인적이게 그냥 해보다가 누르면서 하는 게 좋은지 눌렀다 빼서 하는 게 좋은지 올바른 스트로크. 와, 백발백중. 자, 이번에는 좀 더 뒤로 왔어요. 4m 내리막 퍼터인데요. 라인은 오른쪽 끝을 보고 쳐야 돼서 저렇게 고쳐놨어요. 수정해놨어요. 저 하얀색 도구를 써서
검은 줄이 오른쪽 끝을 볼 수 있게. 그래서 레이저를 쏘면요. 이렇게 맞출게요. 검은 줄에. 이렇게. 지금 오른쪽 끝을 보고 있어요. 이대로 쳐볼게요. 와.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레이저를 안 끈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볼게요. 와. 나이스. 좋아요. 자, 많은 분들이 퍼팅 라이를 쓰실 때 이거는 지금 똑바른 퍼터예요. 근데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오버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이렇게 오른쪽을 완전 쓰시고 퍼터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쪽을 쓰고도 손장난을 하셔서 이렇게 결국에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안 좋은 게 이제 안 좋은 스트로크 습관을 만들어요.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는 완전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하는 스트로크이거든요. 근데 이 블랙 레이저 퍼터가 없이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말해서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손장난을 이용해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블랙 레이저 퍼터로 연습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똑바로 할게요. 맞는 라이로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도구 없이 한번 해볼 건데요. 실전에서 이거는 아주 숏퍼터예요. 오르막 한 옷끝 정도 볼 건데요. 이 레이저가 저는 거의 홀까지 보여요. 홀까지.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우선은 제가 본 라이로는 맞췄고요. 한번 해볼게요. 딱 똑바로 왔어요.